안녕하세요. 네, 어서 오세요. 육성재입니다. 이름이 스타가 되는 이름이 많네. 예? 별이 되라고 했잖아, 이름이. 아, 예, 맞습니다. 우리 한 3, 40분 있었나? 네. 30분? 네,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었어? 나 계속 앉아서 물어보고 싶어. 그래? 너무 재밌어? 야, 이게 말이 안 돼, 진짜? 어, 진짜로? 말이, 말이 안 돼. 이런 사람은 남들이 날 봐준 사람이 많아, 이뻐서. 의사중은 좀 사람덕이, 인간덕이 좀 있어요. 근데 사주가 조금 약하네. 사주가 약해요? 남을 팍팍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올라가질 것 같은데 맨날 걸려. 좀 맞는 것 같아요. 응?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앞으로도 이 이름을 알리는 이쪽 직업을 하는 게 저한테 직업. 나는 이거 안 할 거야, 절대로. 이쪽 직업을 하는 게 저한테 직업을 하는 게 저한테 좋은 그렇죠, 그렇죠. 예. 그렇죠, 그렇죠. 예. 혹시 제가 6시라서 숫자 6을 되게 좋아하는,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6을 좋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요 당신은 개수가 6이야. 1, 6수야, 1. 이러고 여기 당신 숫자야, 원래. 그래서 이게 행운 숫자일 수도 있어. 이야. 이런 사진을 개 키우면 안 돼. 저 고양이 키워요. 고양이는 괜찮은데 개는 안 돼. 언니야, 뭐해? 되게 잘 살아왔다. 네, 잘 살아왔네. 아, 역시 이게 그래서 잘 됐나? 주변이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준 거네. 진짜. 야, 나 아직도 뭐라 그러지? 많이 멍멍해? 충격에서 헤엄 나오지 못했어. 그러면 이제 배우자는 혹시? 이 사진은 여자가 없을 때는 한 개도 없어. 네. 나타나면 한 거 보니 세 번씩 나오고 세 번씩. 내 눈앞에 나타나 왜 네가 자꾸 나타나. 사주는 좋아. 누구한테든지 진짜 지고 못 사는 사주. 리더격이야, 이게 리더. 괜찮아요? 그래요? 누가 지고 화딱지 않아? 저도요. 그리고 이제 28부터 9부터 이제 관운이 들어와, 이게. 이름 나는. 올, 가을, 9월, 10월부터 이제 또 이름 나. 그래갖고 내년에는 뭐뭐 나는데 할 일이 또 하나 생겨서 두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이다. 야, 너 술집 한다잖아. 돈 버는 재원이 들어오니까 이제 돈은 벌 거야. 그리고 저도 그럼 아까 얘 물어본 결혼. 여자? 네. 이 사진은 여자하고 인연이 조금 적은데 어떡한다? 여자가 적어요? 여자가 하나 나타나면 경쟁자가 막 이럴 사람인데. 저요? 응.